이사야 제11장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으리라. 그분 위에 여호와의 영께서 머무시리니 곧 지혜와 명철의 영, 조언과 능력의 연, 지식의 영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라. 그분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시리라. 그 눈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도 않으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도 않으시리라. 다만 그분은 가난한 이들을 의로 재판하시며 땅의 고통받는 이들을 공정하게 판결하시리라. 그분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시고 그분 입술의 호흡으로 악인들을 죽이시리라. 의가 그분의 허리에 두르는 띠가 되고 신실이 그분의 둔부에 두르는 띠가 되리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하며 어린 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으리라. 젖먹이가 코브라의 구멍 옆에서 장난하며 독사의 굴 위로 젖뗀 아이가 손을 뻗으리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으리라. 물이 바다를 덮듯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백성들에게 현수막으로 서 있어 민족들은 그분을 찾게 되고 그분의 안식처는 영광이 되리라. 그날에 주님께서 그분의 손을 다시 두 번째로 펴시어 아시리아와 이집트,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 시날과 하맛, 그리고 바다 섬들에 남아있는 그분의 백성의 남은 이들을 회복시키시리라. 민족들을 향하여 깃발을 드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이들을 모으시며 유다와 흩어진 이들을 땅의 네 모퉁이에서부터 모으시리라. 에브라임의 질투도 사라지고 유다의 대적들도 끊어져 에브라임이 유다를 질투하는 일도 없고 유다가 에브라임을 적대하는 일도 없으리라. 그들이 서쪽으로 나라 블레셋의 어깨에 앉으며 함께 동방 사람들을 약탈하리라. 에돔과 모압을 제 손아귀에 넣고 암몬 자손도 굴복시키리라. 여호와는 이집트의 바다의 혀를 완전히 황폐하게 하시고 그분의 손을 강 위로 흔드셔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시며 그 강을 쳐 일곱 갈래로 나누시어 사람들이 신을 적시지 않고
건너게 하시리라. 남아있는 그분 백성을 위해 아시리아로부터 큰 길이 생기리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으리라.